안녕하세요. 헬레나입니다. 그동안 장음계,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 공부하셨는데요. 오늘은 단음계,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일은 음계, 일정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음의 계단인데 장음계와 단음계의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샵과 플랫이 없는 C 메이저와 같은 조표를 공유하는 마이너 스케일은 무엇일까요? 메이저 키에서 같은 조의 마이너 키를 찾을 때는 스케일의 여섯 번째 음으로 올라가거나 으뜸음 도에서 반음 세 개를 내려갑니다. C 메이저와 A 마이너를 나란한 조, relative key라고 하는데 같은 조표에 있는 같은 음들이지만 순서를 바꿔서 시작하는 음이 달라지고 키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C 메이저 스케일 도레미파 솔라시도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지요. 반음은 두 건반 사이에 다른 건반이 없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두 음입니다. 스케일 음의 순서대로 번호를 적으면 3, 4, 7, 8 음이 반음입니다. A 마이너 라시도레 미파솔라 시작하는 음이 라로 바뀌고 반음의 위치도 달라졌지요. 시도 미파가 2, 3, 5, 6에 있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은 3, 4, 7, 8 마이너 스케일은 2, 3, 5, 6이 반음이라고 무조건 외우기보다 마이너와 메이저 스케일의 진행을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음들이지만 반음의 순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샵 조표에서 나란한 조를 찾아보겠습니다. G 메이저 솔에서 반음 세 개를 내려가면 파샵 파미 E 마이너 D 메이저 레에서 도샵 도시 B 마이너 A 메이저 라에서 솔샵 솔 파샵 F샵 마이너 E 메이저 미에서 레샵 레 도샵 C샵 마이너 B 메이저 C에서 라샵 라 솔샵 G샵 마이너 F샵 메이저 파샵에서 파 미, 레샵, 디샵 마이너, 시샵 메이저, 도샵에서 도, 시, 라샵, 에이샵 마이너. 이번엔 플랫 조표입니다. F 메이저, 파에서 미, 미 플랫, 레. D 마이너 B 플랫 메이저 C 플랫에서 라 라 플랫 솔 G 마이너 E 플랫 메이저 미 플랫에서 레 레 플랫 도 C 마이너 A 플랫 메이저 라 플랫에서 솔, 솔 플랫, 파,
F minor, D flat major, left flat에서 도, 시, 시 flat, B flat minor, G flat major, 솔 flat에서 파, 미, 미 flat, E flat minor, C flat major, 도 flat에서 C flat, 라, 라 flat, A flat minor. 이처럼 메이저 키를 알고 마이너 키를 찾을 때는 반음 3개를 내려가지만 C 메이저 도에서 C, 라 샵, 라, A 마이너. 반대로 마이너 키를 알고 메이저 키를 찾을 때에는 마이너 키의 으뜸음에서 반음 3개를 올라가면 됩니다. A 마이너, 라에서 라샵, 시, 도, C 메이저. 단음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이저 스케일과 같은 음으로 순서만 바꾼 단음계로 자연 단음계, Natural Minor Scale입니다. 그런데 마이너 스케일에 있는 음들로 작곡을 할 때 일곱 번째 음을 반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음계를 화성 단음계, Harmonic Minor Scale이라고 합니다. 메이저 스케일의 일곱 번째 음을 이끈 음, 리딩 톤이라고 합니다. C에 머무르지 않고 으뜸음인 도로 돌아가려는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도레미파 솔라시 C까지 치고 멈추면 불안전한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도레미파 솔라시도까지 치면 안정감 있게 마무리한 기분이고요. 7, 8음이 시도로 반음인데 단음계에서도 7, 8음을 반음으로 만들어 마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일곱 번째 음을 반음 올려 곡을 씁니다.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로 만들어진 곡을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민요 로망스인데 일곱 번째 음인 솔을 솔 샵으로 반음 올려 더욱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었는지 들어보시지요. 세 번째는 선율 단음계, Melodic Minor Scale입니다. Harmonic Minor Scale은 7, 8음을 반음으로 만들기 위해 일곱 번째 음을 반음 올려 솔샵이 되었습니다. 라, 시, 도, 레, 미, 파, 솔샵, 라. 그러고 보니 6, 7음이 파와 솔샵으로 너무 멀어졌지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에 수월한 진행을 하려고 6음인 파도 반음을 올려 파샵이 되었습니다. 라, 시, 도, 레, 미, 파샵, 솔샵, 라.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진행이 다른데요. 내려갈 때는 6, 7음을
반음 올리지 않고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로 내려옵니다. 라, 시, 도, 레, 미, 파샵, 솔샵,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A 마이너의 6, 7 음인 파와 솔을 반음 올려 파샵, 솔샵으로 작곡된 그린 슬리브스입니다. 이 곡을 멜로딕 마이너가 아닌 내추럴 마이너로 작곡했다면 이 부분의 멜로디가 이렇게 들리겠지요. 곡에 따라 세 가지 단음계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단음계로 작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단음계의 차이점과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단음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